오승민님께서 대표님과 저희 조국혁신당을 향해 편지를 써 오셨는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혹시 발언 기회가 없으면 직접 드리고 발언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국 대표님과 조국 혁신당께 오늘 행사에 참여 희망 지원을 하고 참석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9년 서초동과 국회 앞으로 조국수호 집회에 나갔던 수백만의 시민 중 한 명, 또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에서 확인 가능한 조국 혁신당의 수많은 지지자 중 한 명, 또 파란불꽃펀드에 참여하신 7,078명 중 한 명. 그야말로 원 오브 뎀일 뿐인데 살면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또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일련의 행태들을 지켜본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대표님 덕분에 검찰개혁의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조국이라는 사람의 지성과 올곧음을 제대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대표님과 가족분들께서 지난 5년 어떤 시간을 지나오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그 시간들을 버텨내시고 이렇게 대중 앞에 다시 서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강하고도 명징한 메시지와 함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주시는 덕분에 요즘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로 열고 특히 최근 발언 중 너희들 쫄았지? 너희들 내가 끝을 본다. 내 말씀이 너무 통쾌함과 동시에 와 이분 진짜 끝을 볼 것 같다. 제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이런 분이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후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때문에 경제가 후퇴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닐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즘 조국 혁신당의 검찰개혁, 기재부개혁, 교육개혁 등 정책의 선명성과 구체성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더불어 대표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대로 상대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의 법 집행을 통한 정당한 응징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그날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 혁신당이라는 쇠빙선에 기름 한 방울 보태는 역할 하면서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9일 조국 혁신당 당원 원 오브 뎀 올림.